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 기자. 뭐 오늘은 헌법재판소 앞이 뭐 어제보단 차분했습니다만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말들 들어보면은 헌법재판소나 재판관들에 대한 이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좀 민망할 네. 정도입니다. 이 뭐 좀 수위가 낮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. 뭐 헌재로 쳐들어가자, 네. 사살하자. 무슨 뭐 전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구호 아니에요? 그게 수위가 아니겠습니까? 낮은 얘기예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수위가 낮은 얘기죠. 그런데 예. 좀 놀라운 거는 이런 말들이 법조인, 정치인, 교수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이 과연 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이렇게 이 야만과 이 사기가 가득한 사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뭐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야 얼마든지 헌법에 보장한 자유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재판관의 개인 신상 정보 뭐 주소까지 공개하고. 쳐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. 이건 거의 테러 수준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우익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네. 저지르는 테러를 이제 백색 테러라고 하는데 네. 이 말씀하신 대로 평일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의 이 집은 물론이고요. 단골 미용실까지 공개하는 건 왜겠습니까? 이게 찾아가서 인사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겠죠. 아닐 거란 말입니다. 예. 이 분명히 이거는 위협하는 거고요. 협박하는 겁니다. 이 경찰에서도 수사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사후가 참 걱정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이 최선의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뭐 떼쓰고 그리고 뭐 협박하고 이런 건 범죄죠. 뭐 이러려고 헌법 만들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말이에요.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승복이라는 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. 물론입니다. 물론입니다. 자, 그리고 특검 얘기 하나만 더 하죠.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뭐 회식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예, 지금 아마 이 시각에서, 예, 지금 회식을 진행하고 있는데, 처음이자 예. 마지막 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한 번도 안 했습니까, 그동안? 그렇습니다. 이, 박영수 특검 휘하에 특검보, 뭐, 화경 예. 검사, 수사관 한 12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,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특히, 이 박영수 특검은 장시호 씨에게서 이 손으로 직접 쓴 이 감사편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. 최순실 조카. 그렇습니다. 이 장시호 씨한테 이제 감사편지를 받았다는데, 네. 뭐, 70일 동안 뭐, 애 많이 써서 고맙다. 뭐, 시간이 휙 지나간 것 같다. 뭐,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. 예. 뭐, 이렇게 수사를 받은 사람에게서 이 감사편지를 받을 정도면, 이번 박영수 특검은 뭐, 나름 성공했다고 자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장시호 씨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특검에게 적극 협력하겠다 뭐,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예.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예. 했다고 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